당행. 어. 세 번째죠?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누구? 가모프. 가모프 아까 나왔었죠, 가모프. 가모프가 뭘 이야기했었죠? 대폭발설. 퀸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이 나왔는데, 그때 이 빅뱅 우주론을 밝혀줄 이것이 아마 우주 생성의 원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였고, 질량비.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그럼 의미한 게 뭐였느냐라는 것 중에, 여기 우주 배경 복사 나왔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란 무엇이며, 이게 대체 뭐길래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앞 시간에 나왔던 거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우주배경 복사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빅뱅이 일어났고, 저런. 자, 빅뱅이 일어났고, 방바닥에, 네, 방바닥에 분필 떨는 게 당황스럽네요. 자, 빅뱅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뭐가 생성됐죠? 자, 두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두 가지 생겨났는데, 하나는 뭐였고, 또 심지어 인정이 안 되는데, 자, 하나는, 자, 쿼크. 그리고 또 하나는 경입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전자였어요. 그리고 이 쿼크 중에서도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었습니다. 업쿼크와 다운쿼크. 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뭉쳐서 뭘 만들었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원자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때 이 전자가 뿅뿅뿅뿅뿅뿅뿅 우주의 온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원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시간대별로 한번 나눠본다면,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죠. 애초에 이 쿼크와 전자 가 만들어진 이 시점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10에 마이너스 한 18제곱, 마이너스 10에 한 35제곱, 이 정도의 10에 마이너스 8제곱 이 정도의 시간으로 생겨났죠. 1초 이하의 그 찰나의 순간이 흘러온 거죠. 그리고 이 쿼크와 전자가 생성된 이후에 이 쿼크들의 충돌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나기까지 이때 채 3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분 카레 좋아하잖아요. 우리 딱 그 3분 카레 전자를 이제 돌릴 그 시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났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주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더라. 그리고 이 원자 핵이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까지 한 3분여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원자가 생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 걸렸냐면 38만 년 후에 이렇게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 원자가 생성이 된 것도 전자가 이 원자핵에 속박되기까지, 들러붙기까지의 시간이 그 정도가 걸린 거죠. 38만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이하로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3000K의 온도. 후잇! 아, 네. 분필을 집어 왔어요. 네. 3000K. 켈빈 온도는 다들 아시죠? 켈빈 온도. 어떻게 구해요? 섭씨 온도에다가, 섭씨 온도에다 플러스 273 하면 되잖아요. 자, 켈빈 온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우주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로 해가지고 3000K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원자 핵이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온도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이걸 설명을 했느냐라는 건데, 제가 우주의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애초에 원자에 뭐가 들어가야, 원자 핵에 전자가 들러붙어야 원자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 전에 우주의 상태가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쿼크나 전자들이 막 떠다니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많이 떠다녔습니다. 서로 충돌해서 원자 핵도 만들었겠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입자, 서입자 막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빛이 통과를 한다고 합시다. 빛이 통과를 하려고 해요. 빛이 이렇게 쭉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가다가 픽! 가다가 픽! 가다가 충돌해서 픽! 이렇게 꺾일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안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개 속에서는 차들이 다 라이트를 켜고 갑니다. 라이트를 안 켜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해요. 추도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빛이 투과가 되지 않아서 다 차단이 됩니다. 빛이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이제 뿌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또 어때요? 맑은 날에는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지만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죠. 근데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뿌옇게 되면 저 앞에 산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듯이 왜 그러냐면 이제 빛이 투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초기의 우주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렇게 입자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빛이 다 이렇게 차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흩어지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안개 속에 있듯이. 우린 이런 우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불러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마치 뭐와 같은 상태냐면 안개 껴있듯이 우주에 커다란 안개가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 성운 배울 때도 뭐 있었어요? 암흑성운이 있었죠. 암흑성운. 암흑성운은 어둡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빛을 뭐하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자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빛을 투과를 안 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듯이 초기의 우주는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 38만 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자,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입자들이 어디에? 이 원자에게 속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너무 가깝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빛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이 공간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뻗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린 이 우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투명한 우주다라고 불러요. 투명한 우주. 그래서 이 불투명한 우주에서는 빛이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이 투명한 우주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빛들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뻗어나가면서 이 빛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빛을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에 전체적으로 뻗어있는 그런 빛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에 38만 년 이후에 우주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137에서
138학년이라고 우리가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우주의 나이인데 38만 년 후에 이 빛이 뻗어나간 이후에 우주에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있어진 이 빛들, 그 원시의 우주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초기의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우주 배경 복사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이런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느냐. 쿠피치보 이렇게 지금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생겼는지 아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을 더 좀 봐야 돼요. 뭘 보냐면 하나의 용어를 더 설명드릴게요. 어떤 용어냐면 흑체복사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체복사 곡선. 자, 흑체복사가 뭐냐. 흑체복사. 복사는 뭔지 알죠? 열의 전달 방법 중에 뭐 있었어요? 대류, 전도, 복사 있었죠. 그 빛의 전달 방법이 바로 이제 복사입니다. 복사. 복사 파장. 일정한 파장이 발생을 하는데, 이 흑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흑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특정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흑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특성이 뭐냐면, 이 물체의 특성이 뭐냐. 에너지를 흡수를 하잖아요. 에너지가 여기 들어오면 이 에너지를 다시 뭐 하냐면 방출을 하게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100이 들어오면 얼마를 방출하느냐? 100 그대로를 방출을 해요. 이게 뭐가 신기하냐라고 하는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이 의미한 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이 온도에 따라 높은 온도일수록 더 짧은 파장, 낮은 온도일수록 더 긴 파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 파장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우리의 누구? 이 가모프라는 이 과학자 분께서 이 빅뱅 우주론, 대폭발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빅뱅이 일어났고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이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 근데 만약에 이 우주 형성이 될 때 지금의 우주의 온도가 이렇고 옛날의 우주 온도가 이랬으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빛이 생겨났다면 그 빛이 지금 돌아다닐 때 지금의 우주의 온도에 맞춰서, 지금의 우주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그 흑체 복사 곡선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복사파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이 파장이 발견이 되면 빅뱅 우주로는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퍼져나간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우주의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겠어? 팽창을 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38만 년 후에는 3000 켈빈이었지만 지금 요 시점에서의 우주의 온도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 가정 하에 이 복사 곡선이 아마 이 온도에서는 이 정도의 복사파를 내보낼 거기 때문에 흑체가 그래서 요 물질에서 그 파장이 발견이 되면 우주에서 오는 그 빛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건 뭐다?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더라라는 거죠.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강호프가 뭔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어. 아마 예측을 한 거죠. 요 정도 파장이 발견이 되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의문의 그래프를 하나 남기고 떠나죠. 의문의 그래프를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흑체가 있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 파장을 발견을 하면 예측한 흑체 복사 곡선. 근데 이제 이때 약 한 2.7K에서의 흑체 복사 곡선입니다. 이 흑체 복사 곡선이 이제 어떤 거니? 약 한 7.3cm의 마이크로파. 이
요 정도의 파장이에요. 마이크로파가 뭔지는 알죠? 소리. 네. 이건 마이크로파를 발산을 할 거다. 2.7K, 한 3켈빈 정도 되는 그런 흑체에서 이런 파장을 나타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시느냐. 여러분, 전화기를 보라고. 벨벨. 전화벨이라고 하잖아요. 벨 연구소에서, 전화기 발견한 벨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펜지어스와 웰슨이라고 하는, 펜지어스와 웰슨. 두 과학자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펜지어스, 펜, 윌슨 혹은 웰슨, 웰슨이라고 할게요. 윌슨이나 웰슨이나 발음하기 따라 다르니까. 이 두 과학자가 벨 연구소에서 이제 관측을 하던 중에 얘 안테나가 있을 거예요. 안테나에 띠띠띠띠 이상 잡음이 이제 관측이 됩니다. 치익 하듯이 치익. 그래서 이 잡음은 뭘까, 이 잡음은 뭘까 싶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요. 연구를 처음에는 아, 새똥 묻었나? 그래서 가서 비둘기 똥도 막 치우고 막 합니다. 하던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 이제 비둘기 똥 이제 닦았더니 또 이제 조금 잡음이 줄어들었어. 근데 잡음이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이 잡음의 파장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이제 봤더니 이제 그 잡음의 파장 어떻게 찍히느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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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근데 이제 봤더니 어디에 일치하더라. 어이씨. 이 강국호 아저씨가 예측했던 이 결과값에 많이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뭐구나. 잡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구나. 우주 배경 복사구나. 이 우주 배경 복사파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 복사파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 카무프가 제안했던 이 빅뱅 우주론, 대폭발 이론이 맞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근거로서 마련이 되는 거죠. 요거 해서 뭐 했어요? 노벨상 받았죠. 자,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전에 이제 잡음 영향을 받지 않고 이걸 좀 더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도 띄웠는데, 뭐 코비 위성이라던가, 코비 위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W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원활하게 관측을 했는데, 관측해본 이 우주의 특성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균일하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불균일한, 기본적으로 좀 불균일하다는 특성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뭐 이게 우주가 똑같이 이렇게 팽창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어떤 형태였냐면은 동그란, 빅뱅이 일어났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면은 전 면에서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평평한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주가 이런 구형이 아니라 평평한 형태, 이렇게 약간 납작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 부분적으로도 온도가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근데 뭔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우주변 복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뭘 하게 되었느냐? 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찾아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 이렇게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아, 맞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주를 이해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절대로 맞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우주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 카무프가 예측했던 그 값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진리야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의 학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과학의 기본 자세는 탐구력이죠. 탐구, 호기심과 탐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믿어야지 라고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책에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 이 흑체 복사 파장 같은 경우에
꼭 우주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스팔트라거나 이런 데서도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럼 진짜는 뭘까라고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또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또 그쪽 관련된 학과로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배웠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그럴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빅뱅우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우주뱅 목사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해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